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친구, 친구띵구입니다. 오늘은 봉숭아꽃이 다 지기 전에 봉숭아물을 들여보기로 하겠습니다. 못난이 손톱이라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제 손톱을 보면서 못난이가 아니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용기가 생겨 준비해보았습니다. 우선 준비물로는 봉숭아물 들이기, 연봉, 그리고 빈 용기가 필요합니다. 시골에 살 때는 봉숭아꽃이 흔했는데 도시로 이사 오니까 봉숭아꽃이 아주 귀하더라고요.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봉숭아 물들이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우선 빈 용기에 물과 봉숭아 물들이기 가루를 섞어서 준비해 줍니다. 반죽된 봉숭아물이 손가락에 묻지 않도록 면봉으로 손톱에 올려 놓습니다. 저는 손가락이 조금 못난이라서 세 개의 손가락만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가락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발라주세요. 손가락 세 개가 다 되었고요. 더 하시고 싶으면 더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10분에서 30분 가량 기다렸다가 반죽된 봉숭아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면 완성이 다 되거든요. 조금 색깔이 희미할 것 같은데 이게 또 마르면 다시 덧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봉숭아물을 들이며 첫사랑 첫눈 올 때에 행복하고 설레했던 감정들이 일렁이며 요즘에 이 시기에도 작은 행복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봉숭아물 드리는 동안 천천히 기다리며 주의하실 것 같아서 손가락 색칠하기 도안을 첨부할 겁니다.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메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